번째 코스는 망우살림. 제가 필카를 많이 찍는데 필카를 산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일회용 필름 카메라 두 개를 다 사용해서 현상하러 왔어요. 네, 한창은.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거 안 돌아가면 풀린 것 같아. 저희가 스캔 타입. 감성이 한가득한 곳입니다. 필름을 20일 동안, 아니 두 달 동안 보관을 해준다고 해요. 롱치마 제너리스 느낌으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카페는 섬광이라는 카페고요. 아, 첫 번째구나. 간판이 없습니다. 섬광 5층입니다. 아, 힘드네. 잘 있다. 아주 이쁘다. 엄청 높네. 어우, 샵. 샵도 원래 시장이야. 산딸기 느낌인데. 여름 되니까 갑자기 유분기 많아져가지고 피곤하겠다. 여름 때만 이렇게 유분기 많을 때는 기름이 많은 거죠. 너 어디까지 나온 건데? 한 15도 넣어요. 여기까지는 나. 인생 역전을 위해 로또 한번 사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히 가세요. 1등이 되겠어. 저희는 두 번째 카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도 간판이 없을걸? 여기 있다. 도착했습니다. 커피사. 가자, 차원의 세계로. 아니, 내려가야 되나 봐. 여기다. 드립 커피라는데 마셔볼게. 커피 맛. 커피 맛입니다. 역시 커피는 라떼인 걸로. 친구가 애플 주스.
사과 맛. 사과 맛입니다. 사과 맛이네. 진짜 사과 맛이야.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뭐야? 엄마 유튜브. 유튜브 하라고? 개인 채널. 아, 오늘 과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잘 들어가는데? 아주 맛있는데? 잘 들어가는데? 그거 알지? 느낌 있어. 술이 달다? 안 쓰다? 느낌 있어. 형이 다 코스 알려주잖아. 이제 뚫을게 이제 거의. 어. 일찍, 맛집은 일찍 일식 다녀야 돼. 그 먹을 때 시간대에 가면 안 돼? 그렇지 않아. 저녁 먹겠다고 6시에 간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4시에 가네? 그렇지. 살짝 한 타임 일찍 간다. 그 마인드. 여자친구랑 6시에 약속 잡아놨다. 5시부터 가서 대기 타야 돼. 사랑 받아야지. 밥을 밖에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감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치. 인생은 감성이잖아. 차도 없으면 말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 밖에서 먹는 게 뭐다? 감성 탓이다. 오늘 미세먼지 최고다. 미세먼지 삼겹살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티가 안 나, 그렇게. 미세잖아. 미세잖아. 어이가 없네. 이제 시작하니까 나와 있어. 티가 나면 미드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 엄마. 오버랩 되잖아. 잠시 열심히 술 좀 먹고 오겠습니다. 와우, 어머니 좋습니다. 딱 찍었어. 미안,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야, 이거 너무 미안한데? 와, 2만 원에 이 정도 어머니 미친 거예요, 진짜. 와, 양 장난 아니다. 와. 여기 손에 붙이고 하나 떼고. 아. 아, 손에 있는 것까지 마시네, 어머니. 미쳤어, 미쳤어. 드셔보세요. 낙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창피하고요. 아, 짜자,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야, 그래. 맛있다. 오, 창피. 오. 이렇게 유튜버가 힘듭니다. 사장님, 저기 여기다 아우, 착해. 아, 진짜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어. 너 먹었어? 아니.
나 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계속 있다.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다. 기름장에 찍어야지. 그렇지. 오,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같이 봤어. 어머니 유튜브 강의를 하시네. 어머니 귀여우시다. 우리 엄마랑 같은 헤어스타일. 사자머리. 어머니들에게 뽀글머리. 개똥이시. 머리는 또 어머니가 삶아 주셨습니다잉. 여기지. 여기가 짜파게티지. 여기지. 여기. 들어가 봅시다. 술 먹으면 배고프니까. 일단 만두 하나 먹을게. 만두 먹어봐. 너무 맛있어. 만두 그냥 먹어? 어 그냥 뭐 간장 살짝 찍었어. 아 뜨겁냐? 감사해. 간장 살짝 찍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냐? 너 사람이냐? 아니 너 이상해.